주식 와이프님의 수익률 함께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탑 머트리얼입니다. 맥수가가 38,400원대였는데 현재 수익률이요.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141%, 무려 세 자릿수고요. 펜트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86%를 넘어가고 있습니다. 사실 요즘 시장에서 참 나오기 힘든 수익률인데 다음 종목들도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. 네, 나머지 두 개의 종목들입니다. 캠트로닉스 38% 이상,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6%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. 오늘 펜트론과 캠트로닉스 함께 수익률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 와이프님, 이 두 종목 어떻게 조금 가져가면 되겠습니까? 일단은 제가 탑 머티리얼 한번 다시 한번 더 봐드릴까 하는데요. 탑 머티리얼. 지난번에 제가 리뷰를 계속 좀 도와드렸다가 제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탑 머티리얼 제가 언제 시청자분들께 또 드렸고 또 이 기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그냥 설명만 좀 훑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바로 체크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슈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. 200억 규모의 리튬이온 각혁 조립 라인 등 이제 수주 소식들이 이제 과거에 들려오기 시작했고, 특히나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동첨단 소재 쪽에서 130조 규모의 리튬 조강권을 확보를 해서 리튬 관련주로도 엮인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최근에 LNF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LNF의 개발진들을 또 임직원으로 영입을 하게 되면서 관련 이력들이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으면서 최근에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월달 이제 중순에서 말쯤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 종목을 드렸을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후에 140% 정도 지금 주가 시세에 나와주고 있는데요. 제가 단기적인 이제 그때 움직임 봤을 때 79,000원 구간대 깨면은 주가 눌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시고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가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주가가 아예 흐름이 다 끊겨버린 건 아니거든요.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제 기술적 구간이 바로 이제 21선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21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평선 중에서도 심리선,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단기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데드크로스가 뜨게 돼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69,000원 구간대에서 나머지 이제 구간대 지금 지지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제 주가가 또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기술적인 흐름들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제가 이전에 79,000에서 이제 일부 익절 관점이라도 계속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선 그러니까 69,000원 이탈 시 최종적인 이제 마무리까지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주가 움직임을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이제 쌍봉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면 다시 저항 구간이 89,000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69,000원, 79,000원, 89,000원 이렇게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레벨업 구간을 지금 이제 79,000원, 89,000원, 그 다음 구에 이제 99,000원 이렇게 단위별 만 원대로 지금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. 지금 시점에서 89,000원대 만약에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쌍봉 맞고서 저항을 주게 된다면 역시나 매도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고, 만약에 다시금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준다 하면은 다시 좀 보유를 하신다면은 쌍봉 이상 주가 다시 한 번 더 시세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요.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염두를 해주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탑 머티리얼즈는 이미 제가 140% 이상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을 보시고 계신 분들의 이제 영역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이제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캠트로닉스, 캠트로닉스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, 이 캠트로닉스는 제가 자율주행 이제 섹터 관련된 이제 이슈 좀 주목해 보시면서 들어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, 사실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주쌤의 그 차트마스터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량 거래량의 영망치 캔들 뜨기 시작해서 제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거든요.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캠트로닉스가 주가 상승세에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, 역시나 이 종목 역시도 21선 이탈 여부가 현재 단기적으로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다행히 지금 21선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반등
구간을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약간의 이제 숨 고르기 이제 구간이라고 치고 다시 한번 더 탄력 받으면서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, 사실 이 캠트로닉스도 그 기업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OLED 관련 이제 기업 그 부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만 이제 보시지 마시고 디스플레이 지금 사업 부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쪽 관련 수혜들까지도 지금 들어오게 된다면은 역시나 시세 계속해서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. 제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월봉상 봤을 때 주가 시세가 3만 원대까지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2022년도 초반 이제 기점으로 해서 쌍봉 맞고서 주가가 밀리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월선 구간 때 다시 한번 더 재돌파 나와주고 있고요.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 내지는 다다음 달 경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 주가 시세 강하게 또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구간에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염두가 되는 구간이긴 하나 조금 더 이제 호흡을 길게 잡고 가신다면은 3만 원 구간 때까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현재 거의 40% 가까이 수익 중에 계실 텐데 역시나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관련된 내용들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현재 밑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함께 찍으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이번에 리그 출전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간략하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OLED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업종 설명을 자세히 드린 데는 이유가 있겠죠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OLED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.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.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OLED 핵심 구성 요소 중에서 화학 제품을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사실상 소재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소재 등 다양한 지금 분야에서 또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 특히나 OLED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중 하나고 고부가 가치 제품군들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. 또 특히나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덕산 그룹주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자회사들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의 진출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태양광 모듈용 테더링 제품 이런 것들도 생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사실 연관성이 좀 엮여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핫한 그런 복합 모멘텀들을 어느 정도 다 머금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지금 본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OLED 이 화학 제품 만드는 기업이라는 점 이 점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기술적인 구간들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. 덕산 테코피아. 자,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. 지금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한 3-4년 정도 된 기업입니다. 근데 주가상 패턴이 하나 보여요. 어떤 패턴이 보이냐?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 2021년도 OLED 관련 종목들 상승세 강하게 나올 때 시세 내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헤드앤숄더 어깨 구간 두드릴 가능성 높아 보여서 22,000원 구간 1차적으로 돌파하는지 흐름 보면서 목표가 잡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,0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톡방에 제가 OLED 관련 기업들 정리본도 올려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참여하셔서 이 관련 정리본까지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